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역공역 소사역 더블 역세권 이용 가능한 복층 루프탑 세대를 좀 보여드릴 건데, 물론 밑에도 테라스 세대가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넓은 테라스가 있는 루프탑 복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은 완벽하게 복층 테라스에서는 완벽하게 뚫려 있는 세대고, 밑에서 봤을 때도 거실에서도 사실상 막힘없는 다 뚫려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은 창문이 블랙 필름 코팅지로 사용해 갖고 야간에 불을 켜도 실내가 잘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커튼 다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 절감됩니다. 커튼 비용 사실상 무시 못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액을 무려 1억 가까이 인하를 해서 최소 실입주공으로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복층 루프탑 세대를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재래시장, 대형 마트 전부 다 도복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주하시기에 더더욱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전실 공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포세린 타일, 우측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와 그리고 벽면 쪽은 이렇게 템바보드로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 좌측편으로 신발장이 위에 두 칸, 아래 두 칸,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여기가 상당히 큼지막하게 닫혀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거든요. 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거실 폭이 약 한 4m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TV 아트월 쪽 좌측편으로는 TV 아트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대형 TV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창호도 정말 큼지막하게 낮아 있지만 이 집의 메리트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커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블랙 필름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야간에도 밖에서 안으로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소파 아트월 쪽 같은 경우는 4, 5인 소파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요. 바닥은 방, 거실, 주방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강마루 화이트톤의 강마루로 시공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무릎라인 레그룸 들어가 있어서 최대 6인까지 식사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기준 벽부터 천장까지 템바보드로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와 후드는 천장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고 싱크볼 대형 사이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장이 화이트와 우드톤으로 정말 깔끔하게 상하부장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복층 같은 경우는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삼성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편에도 있는 것도 양문형 냉장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 보기 전에 거실 바로 뒤쪽으로 해서 크진 않지만 작은 발코니 테라스 공간으로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다음에 소파 아트월 바로 뒤쪽에 있는 안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12자 정도 나오는 넉넉한 사이즈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앞에는 또 막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침대, 책상, 붙박이장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안방에 부부 욕실이 없는 대신에 방 사이즈를 좀 더 넓혀놨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밑에 있는 기준층 같은 경우는 부부 욕실 공간이 별도로 또 따로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메인 욕실이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파티션 설치 기준으로 했을 때 단차 시공 다 되어 있어서 건식, 습식 나눠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 여기는 매립형 젠다이 선반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샤워 부스 공간에 매립, 그 다음에 양변기랑 세면대 위쪽으로 매립형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바로 옆쪽으로 해서 두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식구가 적으면은 그냥 여기는 공용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집에 손님이 많이 오신다고 하면은 시스템 에어컨 놔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게스트룸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마지막 세 번째 방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크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안쪽으로는 다용도실 공간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보일러실 옆으로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타워용으로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남은 공간에는 세탁 관련된 물품들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1층에 있는 방 3개와 거실, 주방을 좀 설명드렸고요. 올라가서 루프탑, 복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여기가 상당히 폭이 되게 넓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발을 디디는 이 폭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우드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 보시면은 루프탑으로 올라갑니다. 계단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올라오신 데는 전혀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올라와서 안쪽 공간에는 전부 다 수납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매립을 해놨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 같은 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자녀분이 있다고 하면은 자녀분이 그냥 복층에서 혼자 거주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창문도 양쪽으로 나져 있어서 환기나 환풍에도 정말 좋고, 복층에 있는 욕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복층 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이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용품들 전부 다 올려놓고 사용 충분히 가능하시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넉넉하게 나와 있는 복층의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복층에 있는 테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라스 공간은 폭은 약 한 2300 정도, 2m 3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길이도 정말 길게 나와 있어 갖고 충분히 뭐 팔 한쪽은 파라솔, 한쪽은 뭐 바베큐 파티 이렇게 즐기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소사역과 역공역, 더블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복층 테라스에서는 완벽하게 다 뚫려 있는 뷰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방 3개 그리고 복층 루프탑 세대를 좀 보여드렸는데, 테라스가 무려 2개나 있는 복층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공역과 소사역 더블역세권에 있고, 금액을 무려 1억 가까이 인하를 해서 최소 실입조금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준층도 정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오셔서 기준층과 복층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